여친과 함께 떠난 홋카이도 3박 4일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잔 KB 호텔에서의 1박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첫 목적지는 홋카이도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요테이산 부근의 후키다시 공원으로 갑니다. 지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이 바로 요테이산입니다. 높이가 1898m, 성층화산으로 잠재적인 활화산이래요. 모습이 꼭 후지산 닮지 않았나요? 후지산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애저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후키다시 고원. 후지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착한 곳이요, 교코쿠초 후키다시 고원이라고 북해도에서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100대 명수 중에서도 최고로 꼽힐 정도의 약수가 있는 곳이랍니다. 얼마나 좋은 약수인지도 가보고 전망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전경도 찍어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단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죠. 이곳이 온도는 오늘 10도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무척 셉니다.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네. 평소에 운동 안 한다는 증거야, 이게. 저 아래로 보이는 마을이 교고쿠지오로 홋카이도 시리베시 관내의 요테이산 기슭의 마을입니다. 현재 2,8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잔설이 그냥 남아 있어요. 이곳이 요테이산 뷰포인트입니다. 요테이산은 애조 후지, 작은 후지산이라는 별명처럼 후지산과 닮은 원추형 활화산입니다. 후지산의 경우 7-8월 동안만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데 요테이산은 기상특보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등산이 가능해서 등산로도 잘 형성되어 있답니다. 후지산보다 등반이 훨씬 수월한 편이겠죠. 제가 여기 오다 보니 스키장에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이 지역이 스키 명소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곳이 물이 솟구친다는 류스위 구치입니다. 약수가 나오는 곳이 저 계단 위에 있습니다. 야, 이거 불가리 했다가 또 몇 칼 나와. 아, 너 싹 다 안 되니까. 물 맛이 기가 막혀. 아우, 개운하다. 어우, 되게 추워. 되게. 아우, 손 시려. 야, 장난 아니야. 어우. 이곳을 통해 나오는 약수가 일본 전체 100대 약수 중에 최고로 알려질 만큼 한번 먹으면 100년 정도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사이트. 아, 인승일 TV라고. TV. 네, 제 이름이 인승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いですね。ようこそ名水の町京国城へ。いやいい宇宙とも連絡を呼んだ。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시코츠도야 국립공원에 있는 4.15 전망대라고 여기서 보니까 도야우수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 멀리 우수산과 쇼와 신산이 보이고요. 특이한 건 호수 가운데 높이 455m인 나카지마 섬을 비롯한 4개의 섬이 있는데요. 나카지마 그러니까 호수 안에 섬이 있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도야 호수도 어제 봤었던 시코츠 호수와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로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여서 생기는 칼데라 호수입니다. 총 둘레가 46km, 최대 수심 180m로 면적은 일본에서 9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네요. 이곳은 쇼와 신산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일본의 특별 명승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인데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화산이 분화해서 생긴 산으로 높이가 398m이고 지금도 증기가 나오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쇼와 시대에 새로 생긴 산이라고 해서 쇼와 신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지금 보이는 동상은 미마스 마사오라는 사람인데 마을의 우체국장이자 아마추어 화산 연구자입니다. 1943년에 일어난 우수산 분화의 상세 기록을 남겼고 그가 정리한 기록은 그 후에 분화 전조와 피난 계획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안개가 많이 껴서 보기가 힘들다는데 날씨가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곳 가까이 가면 300도 정도 된다니까 저곳은 진입이 중지되어 있고요. 여기서 전망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